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존슨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존슨은 보리스 존슨, 지금 영국 총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브렉시트 법안이 가결되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가 된다면, 그러면 일단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있던 그 사이에 불확실성들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달러화하고 파운드하고 둘의 관계를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제하의 리포트가 되겠고요. 해외 기관 투자가들 신흥구 오케이, 위안타 증권이 나왔는데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까지 8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 8일 연속 수급을 불어넣어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나왔네요. J 컨텐츠리, 중국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하고의 해빙 무드가 이어진다면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컨텐츠, OTT 이런 그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좀 봐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J컨텐츠리, JTBC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것들이 좋다 하고 재밌다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예. 자, 그러면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신흥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 주식 관련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신흥국 주식 관련 펀드로 자금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아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와 주식 ETF는 작년 11월경부터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제외하느냐? 일본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을 집어넣겠다면 이 데이터에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기 위해서 일본을 제외하게 되겠고요. 신흥국 주식 ETF로도 작년 11월부터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예.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신흥국 비중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흥국 주식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2010년대 초반 취득한 부동산은 이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고, 신규 투자 자산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물류 자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유명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연기금들 합쳐놓은 거 CPPIB.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작년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하네요. 캘퍼스는 새로운 자산 배분 도입을 했는데, 포트폴리오, 그렇죠? New Factor Weighted Equity Portfolio 15%, The Capitalization Weighted,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중평균한 주식들은 35%, The Private Equity 8%, 상업펀드 되겠죠, 그렇죠? 8%. Private Equity면은 상업펀드라기보다는 비상장 주식이 되겠네요. Private Equity는 8%로 투자를 하게 되겠고, 연기금 조합이 되겠죠. CPPIB는 중기적으로 신흥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신흥국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표적인 펀드들이 신흥국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주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미국 주식의 과열 기미가 뚜렷하다.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지나면서 이머징 마켓의 주식은 싸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도정보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